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철 음식인 굴 가지고 하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한국인들한테 가장 익숙한 굴 깍두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따라해 보세요. 이렇게 조그마한 무 두 개를 이용해서 하려고 해요. 굴 깍두기는 크거나 그러면 안 되고 깍두기보다 조금 작게 만들 거거든요. 한번 보세요. 요 길이는 한 3cm, 그리고 너비는 1cm 정도로 해서 할 거예요. 요 정도 크기. 이렇게 자르면 직육면체, 얇은 직육면체가 되겠죠. 요 정도 크기 될 겁니다. 소금을 소주잔 컵으로 반 정도 들어가게끔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설탕도 같은 양으로 넣고요. 버무려서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재워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재워질 동안에 다른 거를 준비해 볼게요. 자, 밥 한 공기에 물을 한 컵을 넣을 거예요. 집에 찬밥이 있으면 찬밥을 이용해도 되고, 아니면 찹쌀가루가 있으면 찹쌀가루를 이용해서 풀을 쓰면 됩니다. 되직하게 끓여주면 돼요. 자, 이 밥이 죽이 될 정도가 될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. 그동안에 다른 거를 준비해 볼게요. 양파즙이에요. 양파즙 작은 국자루 하나, 둘 정도 이렇게 즙을 낸 거예요. 두 정도 스푼 들어가고요. 배즙은 한 컵만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를 한 두 스푼 넣고 불릴 거예요. 이렇게 고춧가루를 이렇게 불릴 거예요. 그럼 색깔이 더 예쁘고 곱게 된답니다. 자, 쪽파는 손가락으로,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움큼 잡힐 정도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2cm 정도로 자를 거예요. 대파 반단 정도 해서 어슷슬기 할 거예요. 대파는 흰 부분만 쓸 거예요. 파란색 부분은 안 쓸 겁니다. 진액이 파란색 부분에 많이 있어서 사용 안 하고 흰 부분만 쓸 거예요. 고추 두 개 사용할 겁니다. 그리고 양파 4분의 1만 사용할 거예요. 양파즙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만 사용할 거예요. 자, 야채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. 아까 불려놓은 고춧가루에 생강 한 스푼, 마늘 세 스푼 들어갑니다. 새우젓 한 스푼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한번 섞어볼게요. 아까 배즙을 넣기 때문에 설탕은 두 스푼만 들어갈게요. 하나, 둘. 그리고 액젓은 소주잔으로 까니까 반 스푼 먼저 넣을게요. 간을 볼게요. 짜지 않아요. 여기다가 아까 밥 가지고 한번 끓여놨죠? 이거 그냥 밥알이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요. 그냥 사용합니다. 집에 있는 찬밥이나 아니면은 찹쌀가루가 있으면 찹쌀죽을 끓여서 사용해도 됩니다. 자, 이제 양념장은 지금 다 얼추 된 것 같아요. 자, 물을 한번 씻어볼까요? 자, 이렇게 해서 물을 박박 씻어가지고 건져냅니다. 자, 이렇게 씻어서 물기를 쭉 빼줍니다. 자, 무가 이렇게 하면은 휘어지죠? 잘 절여진 거예요. 자, 여기다가 아까 양념장을 버무려 볼게요. 굴깍두기는 굴에 물기가 있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좀 진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줘야 돼요. 지금 여기 버무린 데다가 고춧가루를 3스푼 정도 더 넣을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참치 액젓을 한 컵 넣었어요.
소주잔으로 한 컵. 그 다음에 색깔을 조금 더 낼게요. 그래서 모두 고춧가루가 5스푼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야채가 있었죠? 야채, 양파하고 파, 쪽파하고 대파, 그리고 고추. 굴은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됩니다. 굴이 들어가면 살살 버무려 줘야 됩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굴이 들어갑니다. 살살. 가장 중요한 비법이 하나 있어요. 굴은 생굴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소주 한 잔만 들어갈 거예요. 그러면은 살균도 되고 알코올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겠죠.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주면은 비린맛도 없어지고 살균도 되며 또 영양가는 듬뿍듬뿍. 자, 이렇게 해서 굴 깍두기 완성입니다. 시어머니한테 전수받은 이북 음식 굴 깍두기 완성입니다. 자,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 보관할 때는 공기를 차단시켜 줘야 됩니다. 이렇게 해서 꼭꼭 눌러서 김치 종류는 꼭 공기 차단이 제일 우선입니다. 이렇게 해서 공기 차단시켜주고 뚜껑 덮어주면 완성입니다.